주도주에 대한 어떤 시각도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 경기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자, 주도주는요, 어떤 경기의 호황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강한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도주가 발현된 경우가 많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도주가 경기로 올라가서 성장하는 주도주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해서 올라가는 주도주인데 어느 효과나 하나의 우리가 사이클을 구성할 때는 주도주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주도주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도주란 시장의 모모와 모못을 결정한다. 과연 이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란 시장의 시작과 끝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올라가는 논리, 탄생되는 배경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시장을 볼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장의 주도주가 뭐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도주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추세를 이탈한다면은 그 시장은 매우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주도주가 계속 버티고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은 이 시장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는 것도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주도주가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만약에 망가진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또는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저는 그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주도주의 사례를 봤어요. 뭐 빨간색이 주도주고 검정색이 시장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가장 소외됐던 소외주였어요. 국면 국면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위에 상단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인 시기가 있었고요. 반대로 비주주였던 어떤 산업이 은행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였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외환위기, 금융위기였, 일종의 금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오랜 기간 지속되는데 은행은 계속 주도주에 머물렀던 거고요. 반면에 IT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주도주였습니다. 그 끝이 시장의 끝과 일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뒤에 넘어와서 뭐 옆에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고요. 아래쪽 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뭐 중국 현대중공업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도주는 뭐였냐? 현대중공업 또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 아니면은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주화 시장의 끝까지 주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뭐였냐? 전기전자였던 거죠. 그렇게 시장은 여느 시장과 다름없이 또는 어떤 시기여도 상관없이 주도주는 이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건지